안녕하세요. 반찬 총각 이특과 지친 일상에 활력을 가져다줄 한명숙입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자, 사실 이제 봄이 되면 좀 나른하고 쉽게 지치다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요. 자, 우리 몸에 좀 기운을 불어넣는 봄요리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봄철에는 막 무기력증이랑 충곤증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드시면은 아마 거뜬하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쫄깃한 쭈꾸미를 이용해서 쭈꾸미 간장 볶음이랑 요즘 또 봄나물 한창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유채나물, 새발나물 넣어서 이제 상큼한 봄나물 샐러드 준비했습니다. 봄이 왔네, 봄이 와. 봄에 잘 먹어야 1년이 거뜬하다. 쫄깃한 식감에 반하는 쭈꾸미 간장볶음과 향긋한 맛이 기분 좋은 봄나물 샐러드. 자, 나른한 봄날 봄처럼 맛있는 걸 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